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예배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을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할 설교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하실 전도사님은 교회학교 영아부를 섬기시는 양효선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새벽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유아부를 맡고 있고요, 수련 목회자 2년 과정을 지내고 있는 양효선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전할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이방 교회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데요, 기다린 동안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불러서 앞으로 사역에 대해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사명에 대해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사명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명자는 자신의 전공과 직업,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사명자이고 자신의 전공과 직업,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자신은 사명자이고 그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어떤 성도님들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한 조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많은데 이 생각이 저에게 손에 잡히는 것처럼 진짜가 되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약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적이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사역의 자리에 복귀하였을 때입니다.
그 당시는 몸도 마음도 회복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저의 무력함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깊이 좌절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야. 그렇다면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갔었습니다. 저에게는 바늘 같은 구멍에 빛도 없었고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어둠에서 저를 빠져나오게 하는 한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살 이유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다면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다. 바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마음이 회복되었고 정말로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불순한 자였습니다. 사람은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먼지만큼이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날 이후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이 생명을 아낌없이 다 태워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부터 사명자로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사명자의 삶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예수로 살게 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성령님을 따르고 삽니다. 이렇게 사명자가 된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에 성령님을 따라갔습니다. 본문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서, 23절에 성령이 내게 일려주시는 것뿐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에 매어서라는 표현은 바울이 얼마나 성령님께 순종했는지 보여줍니다. 꼭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은 어디에 묶여있는 것처럼 그의 태도와 행함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그가 당할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앞날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성령님의 일끄심을 받았던 바울은 이런 투옥과 환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신 이 환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명이 잘못되었으니 돌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은 성령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안다. 내가 인도하는 그곳에서 내가 받을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성령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이끄시니 투옥이나 환난이 그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갔습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본문 20장 24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이 겸손함으로 성도님들을 대했고 또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바울은 겸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니 자신을 내세우는 것, 이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돈, 능력, 외모, 인정, 자기의 만족, 자아실현, 이런 것들은 바울에게 사명과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목숨도 사명 아래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아를 만족시키고 따르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생하는 바울에게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영생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가져야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유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뜻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 당연했고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명자는 성령님을 따르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저희는 오늘 하루를 이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선한 목자 교회학교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는 곳은 어디이신가요? 성도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루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도님들의 그 하루를 보면서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일까? 예수님은 정말 계실까?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그 비밀이 뭘까?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와 바울의 자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바울처럼 바다를 건너라고 이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이 계신 그곳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소외된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라고 이끄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의 자리에서 핍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나는 죽었습니다를 마음에 되새기며 다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 계신 그 곳에서는 순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영이 가득한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그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핍박과 고난,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성도님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고난 뒤에 패배가 있다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견디고도 남습니다. 성령님께서 때마다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나누자면 저희 교회 학교 사역자들과 기도회에서 이런 마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쉬면서 TV를 보고 있어도 파수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날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도 사명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도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자임을 잊지 말자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우리가 사명자임을 잊지 말고 사명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데 사탄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여 우리가 사명을 놓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사명자의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은 승리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딱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사시길 원합니다. 눈앞에 당장 파도가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십시오. 제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하지만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끄십니다. 바울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우리의 직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저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살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 자신에게서는 살아야 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에게서는 어떤 정말 좋은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이었고, 하나님, 내가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였고, 하나님, 전부 정말 썩어질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것, 영원한 것, 아버지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전하는 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살아있게 하는 그 이유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얼마나 하나님 행복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정말 그 삶이 가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을 살아야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사명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기쁜 뜻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사명을 잊고 나 자신을 위해 산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이 나의 삶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서 시간이 나면 주의 일을 하고 시간이 안 나면 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주님의 일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했던 불순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건강이 1순위였고 내 가정, 내 자녀가 1순위였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사명을 입고 복음을 이용해서 나 자신이 칭찬받고 복음을 이용해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첫 번째로 두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온 생애를 바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1순위가 되어서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 헛된 일들에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의 시간을 쏟아붓고 나의 돈을 쓰며 그렇게 산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던 이 연약한 심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셨는데 주님 그것을 등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이 하루를 사는 것이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잊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아버지 이용하려고 했던 아버지 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복음 때문에 아버지 복음을 좋은 곳에서 드러내려고 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칭찬받으려고 하며 아버지의 복음으로 교회에서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했던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이 모습과 아버지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아버지의 약한 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김없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부딪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 날마다 부딪히며 예수의 복음이 내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매일의 치열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의 눈앞에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버지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잡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진정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진정한 승리자 사명자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주님 저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살 이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들 아버지 더러운 것들 태워지지 않냐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신 성령님, 우리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 두 팔에 힘을 주셔서 그 충만한 힘으로 주님의 주시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마다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깊이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부르며 아버지 교제하며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 공격하여도 아버지를 까딱하지 않는 아버지 안에 굳건한 믿음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그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잠깐 부는 바람에 휘청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낙담하여 좌절하여 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이 하루를 성령님께 모두 태워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